내주면서 이 기둥을 올려야 그 우리 인민들에게 천만 가지 행복을 안겨주시려고 그처럼 마음 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그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일등 서게 되는 곡동로가는 건축 면적이 5,900여 평방에 달합니다. 곱등어관에는 앞으로 그 곱등어의 재주를 보여주게 될 경면수조와 안정수조를 비롯한 여러 영도의 수조가 이루어지게 되며 천여석의 그 관람석도 갖춰지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남포 평양 바닷물 수송관을 따라 흘러온 바닷물을 잡아두는 바닷물 예비 땅크 자동 물 순환 요가 체계가 이루어짐으로써 곱등어의 그 생육 환경에 필요한 대책도 세워지게 됩니다. 현재 곱등어관 골조 공사 실적은 80% 개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.